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실패에서 성공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으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엔병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람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터지고 생각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다시 이것을 만회해야 되며 하나님 이것을 복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저희들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계속 성공 가도만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인생은 없어요.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계획지도 않게 뜻밖의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있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잘 붙잡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첫 번째 나온 여리고성 한 번씩 돌아라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번 돌아라 그럼 또 일곱 번 돌고 그 다음에 나팔 불어라 하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하니까 소리 질르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무너질 수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점령해야 될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성의 사전 정보를 좀 너희들이 좀 알아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와서 지금 여리고성 전쟁의 도치가 됐기 때문에 아이고 가서 보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니까 이것은 성도 아니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한 3천 명만 보내요. 그러면 대충 그냥 그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3천 명이 올라갔는데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디 스바임 골짜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상자 죽은 사람이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도대체 뭔 일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이성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 왜 이 아이성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세상에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언약궤는 우리가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가요 이렇게 어떤 것에서 실패를 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다시 딱 앉혀놓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는 때고 실패할 때고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때예요. 언약궤를 딱 앞에 놓고 말씀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실패가 왔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네고 저쪽에 비옥한 땅 그쪽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 실패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이고 여호와 믿는다 그러더니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전부 단합해서 우리를 다시 쳐 내려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물도록까지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앞에 놓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까지 저물 때까지 저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기도 몇 마디 딱 하고는 한 5분 내지 10분 하고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도 안 해. 하나님도 편애하시더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쫙쫙 들어주는데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들어줘. 냅둬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백성들 중에서 이미 나에게 바쳐버린 물건과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과 그 성에 있는 물건과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너희들도 그것에 같이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버려야지 너희들이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너희들 중에 그것을 어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설령 내가 엄청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데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방법과 이웃집 아들을 대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같냐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바로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8장은 이제 실패에서 어떻게 성공으로 다시 복구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이라든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중독된 사람들을 끊는 단도박, 단알코올 이제 이런 협회나 모임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주르륵 둘러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각 사람이 다 일어나서 저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그 말 안 하고 싶겠죠. 거기 다 중독됐으니까 끊으려고 왔지 뭐 중독 안 된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이러이러한 중독자입니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패가 다시 회복되고 재기하고 그 다음에 복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내 실패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니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 전쟁이 실패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회례말하는 진멸하라는 그것들을 누가 취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고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라. 전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가는 여기는 세세히 안 나와요.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걸려요. 그러면 유다지파 중에서 무슨 족속인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라족속이 나와요.
세라족속이 나오니까, 그러면 세라족속 이리와, 세라족속 가운데서 이제 어떤 가족을 또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삽디 맞습니까? 야,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줄줄줄줄 나오던 사람이, 자, 삽디의 가족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점점 이제 포위망이 좁혀졌지요. 유다지파에서, 그 다음에 세라 족속에서 삽디의 가족으로. 그래서 그 삽디 가족 중에서 하니까 그 손자인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야, 아간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간아, 네가 뭔 짓을 했냐? 그랬더니, 제가요, 여리고성 정복하면서 잠깐 나오려다 보니까 세상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불에다 태워버리기는 너무도 아까워서 불에 없어져 버리느니 저거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가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숨겨져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한 공동체에 죄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하나만 혼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한 가정 속에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가정이 복잡해지면 아버지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이 모두가 다 깨져요. 엄마가 돈 함부로 써가지고 빚지기 시작하면은 주식 투자해갖고 엄청나게 돈 빌려갖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망하기 시작했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간의 이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36명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지금 36명이 죽고 사람들은 지금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36명이 죽고 쫙 골짜기까지 쫓겨 내려가고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그랬어.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간과 그의 소속된 가족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가축과 물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태워서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그것을 처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 죄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죄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건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게 되어야 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돌이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니까 이 일은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6명 전쟁하다 죽었지요. 거기다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양, 소, 가축까지 전부 다 불태우고 돌로 쳐서 불태우고 죽였지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인들 마음이 좋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일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 뭐 성경에 뭐 365번 나온다 그러지요. 날마다 두렵단 소리예요. 우리는 사건마다 두렵단 소리예요. 두려워요. 작으면 작은 일에서 두렵고 크면 큰 일에서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두렵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두렵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회개가 없으면은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전부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전쟁을 다시 복구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아이성 점령할 때는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다 갈 필요 없어요. 3,000명만 보내면 돼요. 그랬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려면은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모든 내 마음을 총동원을 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회 같이 다녔을 때 그 중등복 교사를 하던 부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가 다 이제 학벌들이 참 좋아요.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러는데
그 남편이 좋게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있었어요. 뭐 하나 팔아가지고 첫 번째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망했어요. 또 다른 것 하나, 그게 한 번씩 할 때 이제 몇 억씩이 이제 들어갔지요. 또 다른 것 하나 해가지고 또 망했어요. 그렇게 한 두세 번 망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집 밖에를 잘 안 나와. 그리고 사람들 만나도 잘 눈도 잘 안 마주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이제 저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보고 이제 자기 남편의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일단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돈 안 쓰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또 한번 실패하면 집까지 날아가 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디 가서 살게 되냐. 그래서 도무지 뭔가를 하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어가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몸 굴려서 할 수 있는 일, 돈 안 들어가는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 집사님 말이 그래요. 나보고 집사님, 학벌이요. 우리 부부에게는 버든이에요. 짐이다 그 말이죠. 학벌이 우리에게는 버든이에요. 그래. 그래서는 그래. 그 버든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자고 집사님.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건 내려놓고 이제 돈 안 드는 것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단 이제 이 그러면 남편은 놔두고 집사님부터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옆에서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모아가지고 영어 과외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던 터에 어디 우리나라 그 생식계에 제일 처음 주자였던 누구 아무개 황 누구누구 생식 있었지요.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보증금 200만 원인가를 내면은 그냥 집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넓혀가는 첫 번째 개척자. 그 일이 딱 생기니까 이 부인이 이것이다 싶은 거예요. 돈 안 들어가고. 돈 2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큰 돈 안 들어가고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고 자기 남편 밖에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집에서 놔두고 전화 받고 주문 받고 그것을 하게 하고 자기 이제 친구들. 동창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교회 가서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이제 이대 영문과 동창들이 이제 자기 친구 어렵게 됐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거나 엄청 사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많이 사주고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상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화색이 돌더라고. 그러고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시냐고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은 첫째 내가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자기 학벌,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좋은 직장 그런 것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진짜 버든이요. 그 사람 말대로 다 버려버리고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있어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저는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에 맞춰서 어느 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못 해요. 그러고 세월은 10년, 20년 훌쩍훌쩍 날아가고 가족들은 고통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천 명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그거 버려버리고 주님이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준 것은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 말고 전략을 세우는데 먼저 이제 복병을 성 뒤에다 두라는 거예요. 자그만치 3만 명이나 성 뒤쪽에다 복병을 두고 그리고 이쪽에서 공격을 해 나가. 공격을 해 나가면 저쪽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또 공격하네 하고 이제 마주쳐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짓말로 패하는 채 하면서 그들을 유인작전을 써가지고 쫙 어디 멀리까지 성에서 먼 데까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사인을 하면은 그때 매복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다 불을 놓고 그 성을 점령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 때는 7번 돌고 그렇게 갖고 무너진 것처럼 아이성도 우리가 돌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짓 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싸움마다 전략이 달라. 우리가 아들이 둘이다. 큰아들 대하는 전략과 작은아들 대하는 전략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딸이 둘이다. 큰딸 대하는 전략과 작은딸 대하는 전략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오픈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것 같고 계속해서 똑같이 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갖고 지금 써먹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줬어요? 오늘의 양식은 오늘의 만나가 와야 돼요. 내일 것 안 거둬도 될 줄 알고 많이 거둬놓으면 그 뒷날 어김없이 벌레나고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승리했다고 그 작은 아이성 승리 보장되지 않아요. 어제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략과 지혜와 새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여리고성 작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성 작전은 첫째 매복병을 세워라. 그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진중에서 잤더라. 그것이 9절에 이제 나와요. 그 진중에서 여호수아가 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훌훌 잠만 잤겠습니까? 거기에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지파별로 이제 쫙 이렇게 이제 모여 있죠. 그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성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계속 실패할 것 같이 마음을 그냥 확 그냥 물같이 쏟고 낮아지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 돌아다니고 저 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내일의 싸움을 위하여 잠을 몸을 피곤하면 안 되니까 자 힘을 모으기 위하여 푹 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잤어요.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데 서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니들 잘해라 그러면은 그것은 되지가 않아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도자는 진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은 이제 중보기도 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 사람이 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야 참 한 주님께서 좀 도우셔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지금 우리 남편과 나하고는 힘든 사건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감사하네 하고 말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안한 상태 속에서 이 가정사를 흘러가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러면 너는 이 기도로 제목을 내놓는 이 사람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네 기도인 양, 네 문제인 양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돕고 하는 것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교회 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교인들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적절하게 돕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자 모두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워요. 일찍 깨우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3만 명의 복병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 뒤쪽에 가서 쫙 엎드리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공격 쪽 여호수아가 먼저 가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먼저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5천 명의 복병을 또 지원 복병 지원군을 또 마련해줘요. 그렇게 놔둬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니까 공격을 해 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어저께 우리한테
혼나고도 혼쭐 나고도 저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러고 야 다시 공격해 가자 하고 공격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싸우는 척 하다가 여호수아 지시를 받았잖아요. 진척해라. 진척하고 도망가거라. 저 멀리까지 멀리까지 데리고 가거라. 성에서 먼 곳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싸우는 척하면서 패하는 척하면서 몰고 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아이성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명도 성에 있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나와가지고 상당히 먼 곳까지 갔어요. 그러자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야 그렇게 해갖고 전략 잘 세워갖고 이겼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적용이 왜 안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싫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그냥 놔둬버리고 싶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구구단 열심히 외워. 2인은 4, 2, 3은 6 열심히 외워요. 그래놓고 딱 나중에 공책사로 가가지고 공책 한 권에 1,500원인데 7권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 계산을 못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성경은 성경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안 해. 왜냐하면 적용하려면 힘들거든. 적용하려면 여러분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적용하려면 내가 하기 싫은 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적용하려면 용서하기 싫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대전 충무체육관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가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내가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과 여학생 하나가 떠올라요. 걔가 진짜 밥맛이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주동이 돼갖고 걔 흉을 제일 잘 보고 아주 걔 그냥 천하에 못된 것이라 그러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던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는 정말로 기대 없이 기대하지 않고 한 며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아무개가 참 주님도 알다시피 걔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굽니까. 얼마나 얘가 더티합니까. 그런데요 걔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원치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새학기를 맞이했지요. 걔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진짜 안 변한 애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아이를 막 다른 친구들 앞에서 변명을 해주고 있더라고. 걔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6.25 때 그때 좌익이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좌익이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죽어가지고 우리 때는요 그때 이렇게 공산사상을 갖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아들들까지도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들 둘이가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어. 아무도 대학은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얘가 지가 똑똑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대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고 장학금을 받아야 얘가 자기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딱 그 사건만 보고 무슨 대학생식이나 된 애가 저렇게 애가 치사하고 희한한 짓을 하냐. 그러고 나중에는 얘가 한번 딱 칠판에 와갖고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그러 했기 때문에 제가 알다시피 저는 이제 아버지가 경찰이셔가지고 6.25 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유자녀가 됐죠. 그래갖고 원호청에서 원호 장학금이라는 것을 그때 한번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기억이 제가 3만 원을 받았는데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만 원일 때요. 만 원일 때 3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갖고 그 중에서 만 원은 내가 우리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 그동안 나 기르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부모들은 요만큼만 하면은 이만큼 한 줄 알고 감격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각하면서 즐거웠을 거예요. 만 원을 드리고 그 만 원을 이제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과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내가 밥을 한번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 해서 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는 내가 방학할 때까지 한 6개월 조금씩 용돈을 하며 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오면서 그래. 똑같이 아버지가 6.25 때 죽었는데 어째서 송자 너가 아버지는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자식들한테 덕을 끼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공산사상 갖고 죽어갖고 우리 오빠들 둘 다 다 어디 가서 취업도 못하고 광주 대인동 시장이라고 있어요. 대인동 시장에서 둘이 다 리어커 끓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시집갔으니까 이제 그 남편 그것대로 살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하면서 나는 어쩌든지 앞으로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 집도 사줘야 되고 어머니가 이제 전세에서 뭐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월세 가고 그렇게 해서 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얘가 이제 좀 그 무리수를 많이 둬요. 여러 가지 것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냥 제가 응?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냐. 저는 쟤는 진짜 치사한 애야 하고 했는데 아니 내가 막 애들한테 그 애의 가정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걔로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걔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던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내가 방황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저 아이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졌을까? 바로 그러자 생각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약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작은 기도 며칠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관점을 바꿔야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 과정에서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돼.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원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걸 딱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매복을 시키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짐짓 패하는 척 하면서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패해서 도망가는데도 비참 안 해. 왜 비참 안 합니까? 매복조가 있어. 우리는 지금 진짜로 망해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전쟁에서 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지금 패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뭘 적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말 잘 안 듣지요. 한두 번 말해갖고 따라오는 남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속상할 때 많지요. 그 전에 제가 그랬지요. 저 우리들 교회 그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이 자꾸 머리가 빠져. 그러니까 가서 처방을 해갖고 샴푸를 이제, 머리 덜 빠지는 샴푸로 처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내가 머리가 빠져서 그러니 이 샴푸 쓰지 말아라. 이것은 엄마만 쓴다. 그렇게 말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꼭 그 샴푸를 갖고 써. 엄마가 쓰니까 좋아 보였든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야, 그거 엄마 샴푸니까 쓰지 마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남편이 듣고 뭔데 그래 그러니까 아니 샴푸가 이만저만 이만 설명을 하니까 세상에 애미란 것이 되어갖고 아들이 샴푸 좀 썼다고 그것 갖고 목소리를 높이냐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머리에 샴푸를 다 부어버렸어. 그 남편 성질 대단하지요. 다 부었어.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이 남편 구원을 놓고 이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 밤인가 금요일 밤인가 이제 밤 예배할 때요. 그래서 주여 그렇게 하고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못 가게 하니까 밤 예배를 못 갔는데 그날은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밤 예배 가도 아무 말 안 할 거다. 그러고는 교회 다녀올게요. 그러고 밤 예배를 갔어. 가서 이제 예배하는 동안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와가지고 여보 자녀 왔어요 그러면서 여보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목소리 더 크게 해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 이게 바로 매복하는 거예요. 매복은 누가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잠복근무 시킬 때 이제 막 순경 오네 잠복근무 시킵니까? 안 시켜. 어느 정도 베테랑이 잠복근무 한다고 말이에요. 매복조를 딱 두는 매복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매복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여호수아 사인 날 때까지 잘 매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매복을 해. 3만 명이. 3만 명이 매복을 하려니까 숨소리도 안 들려야 돼. 아까처럼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속이 풀어져서 그러지 당신 너무했어. 이것은 숨쉰 거예요. 이것은 숨소리 낸 거예요. 여보 정말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사라져서 고마워요. 이것이 숨도 안 쉬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지금 딱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자기가 숨 안 쉬고 있고 싶겠냐고요. 드러나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나 이래봬도 서울대학교 음대 나온 사람이요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 그 목사님이. 나 이래봬도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고 싶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래봬도 그 시절에 시골에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요 중학교 선생까지 했던 사람이요 나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매복을 잘 못한 것이요. 매복하는 사람들은 숨소리도 안 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사인 날 때까지. 이 매복조가 부족할까 봐서 5천 명 더 붙여줘 하나님이. 5천 명 더 붙여갖고 5천 명이 더 매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에서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왜 비참하지 않고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면 나중에 저 사람들 다 따로 나오면 매복조 3만 5천 명이 가서 성을 점령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패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도 절대 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전쟁에 지금 승리하는 한 과정일 따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든든한 매복조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남편한테 고개 좀 숙인다고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냐고. 남도 아니고 마누라한테 고개 좀 숙인다고. 이번에 이제 설에 우리 언니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아 나한테 자기 마누라가 일을 잘 도와달라고 한대. 그래서 내가 아, 잘 도와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형님? 아내는 제2의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뭔 그런 소리를 한가 그러죠 이제. 여러분 사실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제2의 성령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자 역시 남편을 향하여 제2의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든든한 매복조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질 수 있다니까요. 여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런다니까요. 남자 중에서 그거 잘한 사람이 김재곤 집사님이요. 참 뭐라고 이제 김홍원 권사님이 하지요. 그러면 김재곤 집사님은 마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는 도망가도 비참하지가 않는 이유는 바로 매복조가 있기 때문에 강한 전력이 우수한 매복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네.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숙이고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입 딱 다물고 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참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매복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한 개도 비참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때가 밤이에요. 밤인데 그 매복조들을 향하여 매복조들을 향하여 이제 쫙 어디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어. 그런데 이 단창이 아이 성을 가리킬 때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 창도 아니고 단창이요. 단창. 단창인데다가 때가 훤한 대낮도 아니고 밤이요. 매복을 잘하려면 밤에 매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이기 때문에 그 단창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단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 매복을 잘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배워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잠깐 무슨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38장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인이 떼지는 것에서 어떤 인이 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시리아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세팅이 지금 짜여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모든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내가 꿨던 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목사님 꿈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혹시 벚꽃필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지. 그러나 오시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오늘이냐 내리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매복조는 여호수아의 창이 아이성을 가리키는가 안 가리키는가를 보려면 잠자서는 안 되겠죠. 잠들어버리면 매복하다 보면 너무 숨만 쉬고 있으려니까 잠들어버려요. 잠들어버리면은 창이 아이성을 향하여 든지 내려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을 안 자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단창을 잘 봐야 돼요. 그러자 단창이 팍 아이성을 향하여. 그러면은 그때 확 매복조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불을 놔버렸어요. 그 성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거짓말로 진척했던 사람들 쫓아가니라고 성까지 갈 수도 없어. 돌아서서 보니 자기들이 속은 거예요. 성에는 이제 불이 나서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로 돌아 그래갖고 자기들을 향하여 치기 시작하지요. 도망가려니 성은 지금 연기가 지금 얼마나 쌓여있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인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꽉 갇히게 되죠. 그때가 언제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바로 단창을 드는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뭐예요? 매복하고 있던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렙이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그 열두 정탐꾼 중에서 열 정탐꾼들은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제대로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갈렙이 뭐 어쨌든 말 한마디나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갈렙은 묵묵하니 진중에 있는 사람들 잘 추스리면서 정말로 여호수아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완전히 서포트해주는 그 역할이 지금 갈렙의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80이 넘은 나이가 됐죠. 그러는데 그때 헤브론 산지를 이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요. 아무도 제비뽑기를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지파가 저 헤브론 산지 우리 뽑히면 큰일이다. 저기에 농사짓기가 좋기를 하냐 뭐하냐 저 산악지대 저거 됐다가는 아이고 저거 우리 지파가 걸리면 안 되는데 제비뽑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갈렙이 나갖고 뭐라 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냥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지금 찬송을 했죠.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매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이래서 곤란하고 이거 이래서 곤란하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할 때 그 산지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그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처음에 모세가 나한테 말했던 그때하고 나는 다름없이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그 산지 내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힘든 일, 그 일, 어려운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매복조였던 사람이 내 실력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공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든 일 하는 데 있어서 그 힘든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재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매복조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단창을 봐야 돼요. 매복하고 있을 때. 그 단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그 목사님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왜 자기가 안 하냐 그러면 자꾸 낙태 수술을 하잖아요. 산부인과는 낙태 안 하면 돈 못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양심이 찔려갖고 교회를 못 와. 그러고 강팍해져. 그러는데 갑자기 급성 간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 어떻게 암의 속도가 막 빠르게 진행되니까 얼마 못 가. 우리 친구도요. 남편이 간암이라고 판정되고 두 달 만에 남편 죽어버리더라고. 서른 몇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람이 간암 걸려갖고 그렇게 되면 막 팍팍팍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 목사님은 그때 집사님이었죠. 얼마나 매복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실력 있는 믿음도 실력이 있고 진짜로도 실력이 있고 뭡니까? 종신대 그때 뭐 강사도 하고 그랬죠. 실력이 있는데도 자기가 실력 없는 사람처럼 거짓 진척하면서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매복자는 저 사람 죄인데도 그 죄를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봐봐 당신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생겼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안 고쳐집니다.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정죄하기만 했지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잘못은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매복조라니까요.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쫙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제 칼을 빼니까 이제 가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이제 그 성에 불 놓고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 그 집사님 남편 같은 경우에 간암이 돼가지고 막 이제 이 암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가락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때가 언제요? 매복조가 드러날 때요. 그때가. 숨어있던 매복자가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병은 낫고 안 낫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확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돈 많이 벌라고 낙태했던 것 전부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개 집사였던 그분의 삶을 완전히 지금 뭐 여자 목사가 여러분 만 명이 넘는 교회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될 일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저하고 같이 남서울교회를 다녔고 저하고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해서 1년 후배로 그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 매사에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외람된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쓰지 나 안 쓰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듣지요. 거짓말 좀 보태서 교수 기침소리까지 적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자기가 인도하는 큐티 모임이 3개나 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말짱 아이성이에요. 이건 말짱 꽝이에요. 큐티 모임을 3개 인도하고 자기가 저 서울 예고 나왔거든요. 거기 피아노 강사로 가고 총신대에 큐티 총신대생들이 이제 큐티 하는데 큐티는 저 아무개가 잘한다더라. 그 사람한테 큐티 과목을 한 학기씩 해가지고 그 사람은 총신대 강의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래도요, 3년 동안 전학기 후학기, 여섯 학기를 전부 그 학년에서는 그분이 1등 했어요. 졸업할 때도 1등을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은 몇 등 했어요? 그러지 마. 꼭 그럴 때, 그런 거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1등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조금 성적 우수자 정도나 됐어요. 저는 1등 못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딱 죽게 생겼을 때요. 그럴 때 매복하고 있었던 그 실력을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서 있었냐 그러면은 마지막 한 사람 다 처단할 때까지 아이성 사람 마지막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최후에까지 이 내 모든 죄악의 뿌리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이 완전히 내 삶에서 제거될 때까지 아이성을 향한 단창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건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아이고, 큐티를 해도 전부 나한테 하신 말씀 같고 막 그것이 적용이 착착착착 되고 성경을 읽어도 아이고, 세상에 전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하면서 그냥 놀래가면서 성경 읽어주고 어제 우리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개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민수기, 신명기, 여수아까지 또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신전도사님이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할 때 줄줄줄줄줄줄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의 맛을 보는 그 통독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지요. 아마 맛을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내가 접수가 되고 아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를 새로 주시는구나. 오늘의 승리를 비법을 오늘 새로 주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뒤에 것 전부 잊어버리세요. 과거 것 전부 잊어버려.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지나간 것 뒤에 것 전부 그것 잡으려고 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푯대를 내가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매복해라 하면은 매복한 사람은 매복을 숨도 안 쉬고 매복해야 돼요. 일어나고 싶어 죽겠어. 나 잘난 척하고 싶어 죽겠지요.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실력이 없는 매복자예요. 실력 있는 매복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코 탁 받고 몸 드러내지 않고 잘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그 사인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 딱 나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앞으로 가자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부딪히겠고 뒤로 가자니 성은 이미 불타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고 그럴 때 이 공격조들이 가가지고 쳐서 12,000명이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불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얘네들은 재물도 취하고 가축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하십니까? 어쩔 때는 절대 가져가지 마. 그거 가져갔다고 아간 전부 죽고 난리 났는데 왜 지금 이 아이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취하라고 하셔. 참 희한하네. 가만히 한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설명이 안 나왔을 때는 고요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실패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패해가지고 참 낮아졌어.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어. 내가 여기에서 다시 제대로 인생 살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보겠다고 하나님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막 직장에서 오기 힘들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려고 애쓰고 밤예배도 와보려고 애쓰고 금요일에 와갖고도 기도하려고 애써보고 안 나오는 기도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십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래요. 여리고는 하나님 손으로 다 무너지게 했어요. 너희들 전리품 가져가지 마. 이 사람들은 없는 힘 있는 힘으로 모아서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공격할 사람 공격하고 숨어있을 사람 숨어있고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전리품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내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가져가면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제일 두목 아이성의 왕을 잡아가고 오지요. 왕이 두목이요. 여러분 왕이 죽기 전까지는 그 전쟁 이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어쩔 때는 내가 성질이 안 낼 대목에 가서 확 성질을 내고 화를 엄청 내고
막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 그 왕이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 있고 내 열등감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고 그거 열등감, 두려움, 패배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딱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왕을 잡아야 돼요. 왕을 잡아서 어디다 매달아요? 나무에다 매달아. 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거꾸로 믿었다.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왕이 무엇이란 걸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 속에 이기심과 교만과 내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것이 내 왕이었더라. 이 왕을 이제부터 나는 나무에다 매달겠다. 나무에다 매달아서 이제 이것들은 정말로 왕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 모두한테 공포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겠다. 그것이 왕을 잡아서 목 쳐서 매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내 속에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아이왕이 뭔가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으면은 여러분은 교회는 다녀도 계속해서 믿음은 그 밥에 그 나물이요. 계속해서 믿음은 작년 믿음이 올 믿음이고 올 믿음이 내년 믿음이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면 안 자란 대로 존주를 합니까? 아니요. 이제 나중에 건수가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나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가 매복할 것 매복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쌓인 나무 공격하고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지침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은 알았는데 내가 뭐가 안 됩니까? 말씀대로 못 살겠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로 생각보다 쉬워요. 아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버렸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미워했었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서 한 개도 안 미워지네?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무지하게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쉽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꼬시려고 쉽고 가볍다 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쉽고 가벼워요. 그런 체험들 더러더러 많이씩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한 번의 실패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먼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원인이 뭔가를 찾으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전략을 잘 따라서 하십시오. 숨으라 그럴 때 숨고 공격하라 그럴 때 공격하고 거짓말로 패한 척해라 그러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도 예 당신이 나하고 사라져서 감사해요 하고 패한 척한 거예요. 거짓말로 패한 척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이 지금 아이를 향한가 안 향한가 보자 하고 그 단창에서 떼면 안 돼요. 이것은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기도에서 마음을 떼면 안 돼요. 순종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을 잘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침략이다 공격이다 해요. 그러면은 그때 공격하면 틀림없이 그 아이성은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 아이왕인가 내 속에 아이왕인가 쓸데없는 고집 갖고 그 고집 때문에 절대로 이 아이왕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도 내 아이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과거의 찬란한 것도 내 아이왕이 될 수가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이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아예 왕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왕이야. 자식 문제만 나왔다면 그냥 딱 뚜껑 열려버린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아이 왕을 이제 내가 잡아가지고 그 잡은 것을 갖다가 나무에다 걸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그 아이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이만저만 해서 그랬죠. 그러면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내 아이 왕이었어요. 내가 그 왕이 내 속에 잠자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그것을 잡아서 내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는 거예요. 나무에다 매달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아이왕 잡아내고 믿음으로 열심히 매복할 때 매복하면서 진짜 실력 기르면서 결정적인 순간 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한테 이 산지 점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점령해서 정말로 앞으로 기왕의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한번 와서 점만 찍고 그것이 단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아이왕 아니라 아이 졸개도 못 잡아. 여러분 아이왕 잡아내시고 훌륭하게 매복했다가 정말로 여호수아의 단창 잘 보고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어요. 졸며 자지 말고 깨어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기한테 와 닿는 것 하나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에서 정말로 한 번의 이 실패로 아버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물같이 녹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네 모든 힘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준 전략대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숨어야 될 때 숨고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고 쳐야 될 때 치고 아이왕을 끄집어내서 달아야 될 때 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것이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는 아버지여 승리의 전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